안녕하세요. 얼굴에 그림 그리는 깨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또 립을 발라볼 거예요. 이번에 출시된 컬러를 보아하니 이거는 내 거다. 내가 찾던 이 계절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다 싶었던 롬앤의 블러퍼지 틴트 신규 세 가지 컬러입니다. 이번에는 리뷰도 리뷰지만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요거를 같이 발라보고 요거 말고 이렇게 두 개의 새 것도 있거든요. 요거랑 뭐거랑 뭐랑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벤트 진행하려고요. 그래서 그냥 이벤트 진행할까 하다가 그래도 발색 보여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오늘 집중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출발할게요. 좋댓구알 누르고 영상 출발. 먼저 발라볼 09번 코랄 주빌레. 이번 컬러는 쨍하고 화사한 자몽 코랄이 생각나는 컬러예요. 뭔가 굉장히 화사하고 형광기 있는 입술을 연출하고 싶지만 나는 푸른기나 핑크기가 어울리지 않는다 싶다면 이런 컬러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먼저 연하게 입술에 올렸을 때 퍼지 틴트는 착색 그 자체보다는 퍼지한 제형 그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발색이 꽤 손목과 동일하게 올라가고요. 즉각적으로 화사한 입술 잘 표현을 해주고 입술 외곽에 착색 보정이나 각질을 잠재우는 느낌은 조금 아쉽지만 정말 청량감이 마구 느껴지는 자몽 코랄 컬러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하게 바르면 입술 착색 훨씬 더 잘 보정을 해주고요. 진하게 발랐다고 레드에 가까워지는 컬러가 아닌 팔목 발색에서 느껴졌던 형광기 있는 자몽 코랄 그대로 올라오는 편이에요. 일단 롬앤 블러 퍼지 틴트 처음에 출시되고 나서 꽤 자주 쓰다가 또 오랜만에 신규 컬러로 다시 사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약간 건조한 입술이나 주름이 많은 입술, 각질이 많은 입술이라면 조금 끼거나 요플렛처럼 돌아다닌다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렇게 약간 형광기가 도는 느낌이 드는 컬러들 있잖아요. 그런 컬러는 롬앤뿐만 아니라 조금 대체적으로 살짝 뭉치고 살짝 들뜨는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우리가 핑크는 착색이 세게 남는다 이런 것처럼 이 색소의 특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술을 보면 착색을 살짝 멀리서 보면 잘 보정해 준 것 같지만 거울로 이렇게 보면 안쪽엔 살짝 다게 보이는 그런 표현력이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컬러감이 워낙 예쁘고 정말 이 계절에 뭔가 시원하고 청량하게 바르기 너무 좋은 컬러라서 저는 이거 포인트 컬러로 굉장히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찍어내 볼게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입술. 도톰하게 바른 상태에서 두 번이나 찍어내도 묻어남 크게 없는 편이고 찍어내고 나서의 입술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컬러 자체가 남아있는 느낌도 굉장히 고르고 완성도 있게 남아있는 편이고 전 오히려 아까 요플레처럼 살짝 돌아다니던 제형감이 떨어져 나가면서 오히려 조금 더 깨끗한 깔끔한 입술로 느껴지네요. 다음 컬러는 10번 퍼지 레드. 이번 컬러도 일단 쨍하고 형광기 있는 화사한 느낌 그대로 가져가고요. 굉장히 화사한 레드 컬러예요. 그런데 정석적인 레드라기보단 연한 톤에선 굉장히 화사한 체리 레드의 느낌이 강하게 올라오는 레드입니다. 먼저 연하게 바르면 레드보다는 훨씬 더 체리 핑크에 가까운 컬러로 발색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연한 부분에선 생각보다 푸른기가 많이 느껴지는 컬러였네요. 지금의 이 컬러는 저의 입술 착색을 조금 더 푸르게 강조하는 느낌이라서 저는 베이스 다른 컬러 깔아주고 이렇게 포인트 그라데이션으로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진하게 발랐을 때 진하게 바르면 정말 레드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화사한 체리핑크 레드의 컬러감이 지배적이에요. 풀로 바르면 화사함이 더 강력하게 또렷해지긴 하지만 오히려 푸른 느낌은 조금 덜 느껴지기도 하네요. 물론 우리가 직전에 발라봤던 09번 코랄 주빌레도 굉장히 화사한 톤이었지만 이 살짝의 그 체리 그리고 레드가 주는 강렬함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이번 컬러는 진짜 풀로 바르자마자 밖에 나가면 내 입술밖에 안 보이겠구나. 정말 이건 극강의 화사한 레드립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연하게 발랐을 때는 살짝 그 도장 인주에서 딥함과 탁함을 좀 덜어낸 느낌에 가까웠다면 오히려 진하게 발랐을 때는 도장 인주 생각은 거의 안 들고 되게 화사한 체리 레드, 푸른기가 좀 덜한 체리 레드 이런 느낌입니다. 쿨함이 많이 느껴지긴 하지만 저는 이거 톤에 따라서 봄 웜인데 이걸 바르고 싶다 한다면 아까 09번 이거 바르고 포인트 컬러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의 컬러감이네요. 조금 계속 아쉬운 거는 퍼지 틴트는 발랐을 때 입술 안쪽이 건조한 느낌? 엄청 건조하다기보단 만약에 입술이 건조한 상태라면 그 안쪽이 조금 건조한 느낌? 그게 계속 유지되는 거? 이게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포인트예요. 찍어내볼게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입술. 찍어냈을 때 입술 지속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물론 제가 지금 막 뭘 먹은 건 아니지만 찍어냈을 때 어떤 제품들은 이렇게 테두리만 남고 안쪽이 되게 닦인, 제가 좋아하지 않는 라이너 형태로 남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찍어냈을 때의 유지력도 마음에 들어요. 벌써 마지막 11번 푸시아 바이브. 이번 컬러는 오늘 소개한 제품 중에 명도가 살짝 더 낮게 느껴지는 푸시아 플럼 컬러입니다. 직전에 발라봤던 10번이 11번을 발색하고 나니 굉장히 웜하게 또 느껴지는 이 상대적인 컬러의 신비. 먼저 연하게 발랐을 때 이게 묘한 게 살짝 푸른 푸시아의 느낌이 너무 쨍하지 않게 살짝 라벤더 모브스럽게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매력적이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진하게 발랐을 때 역시 푸시아 플럼의 느낌은 충분히 올라오지만 그 와중에 어딘가 맑은 레드 코랄이 살짝 느껴지는 입술로 연출을 해줍니다. 이번 컬러가 조금 신기한 게 되게 푸시아 플럼 컬러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컬러들 진하게 발랐을 때 이런 컬러가 나오겠지 하는 저의 예상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조금 맑고 덜 탁하고 덜 딥하고 덜 푸른, 뭔가 포도주스에 살짝 딸기 즙 몇 방울 떨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줍니다. 이게 저는 연하게 발랐을 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거 연하게 발랐을 땐 조금 특이하다, 조금 내가 더 잘 사용하겠는걸 했는데 진하게 발랐을 때도 그 느낌이 계속 올라오네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컬러들이 뭔가 쨍하고 화사한 꽃 같은 느낌을 주면서 그 마지막에 어딘가 다른 톤으로 살짝 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한 방울씩을 떨군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역시 롬에는 뭔가 미세한 그 살짝의 그 컬러 디테일이 살아있는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네요. 그래서 이상하게 오늘 저 세 가지 다 발라봤는데 세 가지 다 되게 잘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뭐 요렇게 발라도 될 것 같고 요렇게 발라도 될 것 같고 요렇게 발라도 될 것 같고, 뭔가 이 세 컬러가 되게 잘 알짜배기가 출시된 느낌? 마지막 찍어내볼게요. 한 번, 두 번, 마지막 입술. 이렇게 오늘 롬앤 블러퍼즈 틴트 세 가지 신규 컬러 발색해봤습니다. 이 컬러들이 제가 진짜 딱 이 더워지는 계절에 좋아하는 톤들이라서 되게 잘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마른 티슈로 찍어냈을 때, 리베나의 리무버 티슈로 닦아냈을 때, 컬러는 굉장히 쨍하고 화사하지만 전용 리무버로는 또 깔끔하게 닦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모두 발색을 해봤습니다. 아시죠? 오늘 이 영상은 뭐 리뷰도 리뷰지만 이벤트 한 개 진행하고 싶어서 만든 영상이라는 거. 일단 제가 원래 이번에 롬앤 신상이 출시되자마자 이게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인트로 제가 이 두 가지 컬러를 골라서 제품 지원을 받았거든요. 이게 11번 푸시아 바이브랑 10번 퍼지 레드. 뭐야, 나 진짜 취향, 나 진짜 쿨톤병 오지게 걸렸나 봐요. 09번을 내가 선택을 안 했구나.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했는데 롬앤에서 보내주셔서 이거를 이벤트로 하려고 해요. 근데 하는 김에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롬앤 누제로 쿠션, 이거 역시 또 보내주셔서 맞는 호수가 있으면 한 개 같이 선물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전 색상 있는 게 아니라 17번 포슬린, 23번 베이지, 21번 내추럴, 그러니까 17, 21, 23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 중에 본인 호수가 있으시다면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요거는 두 개 다 드리는 거고, 요거는 본인 호수 선택해서 한 개,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한 개 더. 제가 얼마 전에 라카의 미들톤 컬렉터 팔레트 새로운 신규 컬러 두 개 나온 거 모두 구매를 했어요. 근데 프리오더 때 이벤트로 블러셔까지 하나 이렇게 끼워가지고 주는 그 딜을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블러셔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엄청 좋아하는 요거 라카 블리크, 이거 진짜 영상에서 엄청 엄청 많이 소개했죠? 오늘 제가 사용한 블러셔도 요 블리크 컬러란 말이죠. 그래서 요 블리크 컬러는 뭐 이거 바닥 보일 때까지는 조금 걸릴 것 같아서 요거는 함께 이벤트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알아주셔야 될 게, 요거는 그 블리크 블러셔 박스가 아닌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박스를 다 뜯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박스를 되게 곱게 뜯지 못하고, 이거 보시죠? 이거 뜯기 귀찮아서 그냥 막 뜯는 타입이어서 남아있는 박스 중에, 이것도 그 라카 미들톤 박스 중에 조금 그나마 좀 살아있는 애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용하진 않았
않았다.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이벤트로 롬앤 누데르 쿠션, 라카플리크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블러퍼즈 틴트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제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끝까지 꼭 체크를 해서 꼭 참여를 하시옵소서.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준 그대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